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워스쿠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곡을 드랍하기 위해서 밀리는 코첼라에서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그렇게 먹었나 봅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그 모르는 곡을 코첼라에서 퍼포먼스를 했었잖아요. 신곡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 곡이었네.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아주아주 재밌는 곡이 나왔습니다. 바로 망고 스티키 라이스, 밀리의 새로운 음악이 ADA 라이징 채널에 업로드가 됐어요. 망고 스티키 라이스라는 이 음식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는데 이 곡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요소들도 많고 이미 우리는 코첼라에서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곡을 우리는 접했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뭔지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게다가 직접 먹는 퍼포먼스까지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밀리는 이 곡으로 자신의 출신지인 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세계적으로 좀 알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의도도 있는 굉장히 재미난 곡인 것 같아요. 짧은 트랙이거든요. 지금부터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Mango Sticky Rice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도 태국에서 이걸 먹은 적이 있지.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비트가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얘 초반에는 그웬 스테파니 할라백걸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BPM이 빨라져. 어우. 이거 퍼포먼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빨라지는 BPM에 밀리가 어떻게 적응할 수가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오. 약간 이거 그 일본에서 유행했던 뭔가 굉장히 중독성 있는 음악이었던 PPAP 마냥 뭔가 내 머릿속에 주문이 걸린 것처럼 계속 막 되뇌이고 있는 것 같아. 에이. 야, 이 곡을 드랍하기 위한 큰 그림? 숨 안 차는 거야 이거? 재밌다 이거. 제가 밀리의 많은 곡들을 리액션 비디오로 찍었지만 이만큼 유니크한 곡은 없었던 것 같아. 와. BPM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밀리의 랩버스가 스피디해지면서 되게 머신건 랩처럼 막 뱉는 거 있잖아. 거기까지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죠. 왜 DJ 웹스타의 그 치킨으로 숲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마냥 중독성이 한가득이야. 이 음악이 신선하게 들리기도 하면서 이 음악의 어떤 느낌들을 보면 왜 우리가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되게 이런 곡 나오면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이런 거 가지고 왜 일본 쇼츠 영상 같은 걸로 이제 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만큼 저는 이 곡이 은근히 재밌기도 하고 좀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곡인 것 같기도 하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밀리가 이렇게 풀 버전으로 영어 랩하는 것도 처음 들어요. 재밌습니다. 저는 코첼라부터 시작된 그 퍼포먼스가 이렇게 빌드업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재밌는 곡이었네. BPM이 점점 빨라지는 힙합곡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와, 이거 밀리가 이걸 해냅니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